몽고말은 키가 130cm예요. 예, 네. 요만한 말이에요. 그 진짜 볼품없어요, 몽고말 보면. 완전 진짜 우리 아저씨 스타일이에요, 저런 아저씨 스타일. 이런 그 실제 보면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. 등치도 요만하고, 제가 다음 시간에 사진 보여드릴게요. 오늘 안 챙겨왔는데 요만하고 요만해요, 말이. 아주 조그만 말입니다. 근데 이골 때리는 말이 작으니까 뭐 같다? 지구력이 좋습니다. 예. 순발력도 떨어지지 않고. 그래갖고 먼 거리를 이동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번 가봅니다. 말인데 이 말이 지구력도 좋고 기동성도 좋은데다 작죠. 거기다 난 갑옷도 안 입었죠. 그냥 계속 돌아다닐 수 있어요. 그리고 난 화살을 쏘죠. 쟤는 창을 찌릅니다. 더 중요한 건 화살을 맞아도 몽고스는 갑옷을 안 입죠. 갑옷을 안 입는데도 화살을 굉장히 웬만해서는 죽이기가 어렵다. 왜? 뭘 입었기 때문에, 걔네들은? 이것도 또 놀라운 얘기인데. 뭐 입었죠, 우리? 비단 옷을 얇게 겹쳐 입는 겁니다. 예, 몽고 애들이. 나중에 이제 송나라 들어가면 이제 완전 비단 옷으로 두껍게 입습니다. 똑같은 원리죠. 왜? 우리 방탄복 뭐로 만듭니까? 쇠로 만듭니까? 섬유로 만듭니까? 예. 화살이 들어오면 화살촉이 회전을 하거든요. 그 회전하는 화살촉이 비단을 갖다 여러 겹으로 입으면 말려 들어갑니다. 예. 그래서 깊게 뚫지를 못해요. 그럼 뭐가 되느냐? 화살이 들어와서 이렇게, 아, 또 비단 옷안 입어보셨겠구나. 굉장히 부드러운 건 들어는 보셨죠?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아, 비단 입고 왔어요.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든요. 살짝 들어가더라도 옷을 양쪽으로 착 잡아 당기면 화살이 튀겨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서양 애들이나 이 처음 몽고 애들을 본 애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소식을 들었거든요. 어저께 척후병이 연락이 왔어요. 300km 떨어진 곳에. 예, 사흘 전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? 그럼 오면 한 며칠 있겠구나. 자,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해보자는데 저 앞에 나타난 겁니다.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? 근데 더 놀라운 건 얘네들 처음엔 보이지도 않아요. 왜? 말 뒤에 이렇게 타고 있다가 훅 하고 이렇게 탁 올라타잖아요. 그러더니. 어? 말만 온게 아니라 사람도 왔네? 근데 창을 안 들고 있어, 얘네들이. 아, 무장은 안 했나 보구나. 활을 쏘죠, 말 위에서.